이제 무섭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12번. 다른 얘기 좀 줄이고 할게요. 12번. 지금 일지보살이 막 엄청난 경지인 거 아시겠죠?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육바라밀의 종자를 밖으로 이렇게 구현해낸다는 게 이게 초발심. 이게 이제 싹이나 나오는 게 초발심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림으로 구별하면 원만하게 터져 나오면 이게 이제 거의 입신의 경지죠. 그러면 이제 구지도 되고 십지도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일지라고 치고 여기를 만약에 십지라고 지금 그냥 구별 이렇게 해보자고. 이 그림상에서만. 그럼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얻었다는 거는 열에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성불했네. 이미 성불했네. 그런데 또 계속 성불의 원인을 닦아가서 궁극에 여기는 이제 아니 여기가 이제 인위면 성불의 씨앗을 얻었으면 여기는 열매과자 써서 과위라 그래요. 과위의 부처가 되겠네. 인위의 부처라면 여기는 과위의 부처네. 이렇게 일지랑 십지를 부처로 보고요. 화엄경의 논리에 근거하면 화엄경에는 십지를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지부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팔지부터는 부처로 쳐져요. 팔지부터는 이 육바라밀의 이 보리심이 터져 나와서 팔지의 경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51% 이상입니다. 언제고. 따라서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 작은 죄들은 뭐 아주 없진 않겠지만 가면 금방 돌아와서 51% 안에서 머문다. 마음이 흔들려도 결론은 항상 양심 위주로 난다. 이게 노력을 안 해도 된다. 노력을 안 해도 육바라밀에 끌려가는 경지가 팔지입니다. 그래서 팔지부터는 화엄경에서도 열애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부처들은 칠지, 그런데 또 따져보면 칠지부터는 사실은 비슷해요. 칠지는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경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칠지나 팔지는 51% 이상 양심이 승리하게 살수 있다. 칠지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팔지는 노력을 안 해도 그렇다. 그래서 팔지부터 제대로 열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맛은 칠지부터 나요. 칠지부터는 양심이 51% 이상 승리합니다. 내면 관리에서. 이분들은 자기 내면의 정토를 열어버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부처들이에요. 칠지 이상은 사실 부처들이에요. 좀 더 이렇게 열어놓고 얘기하면 칠지 이상은 부처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부처님급들이 칠지 이상이 많아요. 다그 불교 후대에 나온 이론들이 부처가 되려면 십지도 끝이 아니고 한 십일지에서 때 빼고 십이지 가야 완전 부처다. 여기도 아직 등각이고 이쪽 가면 묘각의 경지가 있다. 이런 논리 막 이론으로 하면 뭐 뭔들 못 하겠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칠지 이상 가면 열애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승려 중에 칠지 이상 가신 분들이 원효랑 진묵 스님이 있어요. 이분들은 열애예요, 열애. 부처님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일반 스님이 아닙니다. 열애라고. 그래서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선생 같은 경우는 진묵 스님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그분은 열애지 하고 시작합니다. 그분은 열애지. 열애로 봐야 돼. 왜냐? 칠지 이상은 이제 자기 에고가 주가 아니에요. 불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이 드러난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열애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다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했다. 행동했다. 그게 불교에서 열애예요, 열애. 유교의 열애입니다, 유교의. 이 양심대로 중용에 나온 성인의 모습입니다. 중용에 나온 성인의 모습. 생각하지 않아도 선이 뭔지 알고 애쓰지 않아도 선이 구현된다. 그게 논어에 뭐라고 했죠? 중용은 그렇게 얘기했고 논어는 공자 70에 뭐라고 했죠? 종심소욕 불류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는 경우가 없다. 모든 성인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게 열애예요, 열애. 불성 그대로 사느니 열애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너무 신격화해서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리심을 발휘하는데 51% 이상 보리심이 승리하신 분이 부처입니다. 완전히 승리해서 이제 악으로 흐를 수 없을 지경으로 마음이
바뀐 분. 그런 분 만나고 싶죠.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뭐 보리심이 51%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보리심에 끌려다녀요. 성령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 만나고 싶죠. 만나도 알아보실까 모릅니다. 문제는 알아볼. 왜냐, 역대로 부처님도 다 비난받고 다 험한 일 겪으셨고요. 공자님도 인정 못 받았고, 예수님은 잡혀서 돌아가셨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로 잡혀서 돌아가셨고. 예수님 만나면 알아볼 것 같죠. 돌 안 던지면 다행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때 돌 던졌던 분들 중에 여기 와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때 공부할 걸 막 이러면서. 재밌죠. 그래서 이게 알아본다 보장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못 알아봐요. 아니, 바리새파도 못 알아봤어요. 그럼 바리새파면 지금 최고 신학자들이거든요. 지금 최고의 신학자 목사님들이 예수님 오면 알아볼까요? 장담 못 합니다.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 못 알아본다가 더 많아요. 왜? 자기 고정관념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말을 해도 그때 니고데모 정도 흔들렸죠. 바리새파 중에 아 예수님 말이 뭔가 끌린단 말이야. 이런 분도 귀하니까 이런 분도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름까지. 하도 고마워서. 나머지는 그러면 신경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자꾸 죽이자는 쪽에만 서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는 건 어렵습니다. 부처 오면 알아볼 것 같죠. 못 알아보고. 그게 어려운 현실적으로. 왜냐, 우리도 보리심에 그거에 살지 않으면 못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네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 성령 받으면 알게 될 거다. 이 소리. 너희도 나중에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다 간 거 알 거다. 지금 못 알아본다. 이게 예수님도 사실 체념하고 계신 거예요. 못 알아본다. 성령 임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대들은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보리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누가 육바라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못 알아봐요. 그전에는요, 바리새파 같은 위선자한테 속아요. 근데 이 발보리심의 경지는 자기가 진짜 인간이 된 경지니까 이제 십지가 어떤 경지인지도 다 보입니다. 이제 고수를 만나면 그래도 정확히는 못 알아봐도 나보다 고수인지 하수인지는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저 보리심의 길을 따르는지 아닌지는 알아봅니다. 뭐 나랑 생각은 다를지도 레벨이 다르면 또 고민이 다르거든요. 다만 육바라밀에 있어서는 알고 있네 하는 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성불의 인연을 지어가십시오. 자, 12번 세계 중에는 바르게 된 거 뒤집힌 거 이제부터 그냥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별의별 세계가 다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르게 된 거 뒤집힌 거 거친 거 미묘한 거 라는 이런 광대하여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외계인들의 세계가 있대요. 수많은 외계인들의 세계가 있대요. 외계인들을 믿는 분한테는 희소식이죠. 이 우주 법계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 다양한 세계가 있고 다양한 중생들이 있다. 보살이 한번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킴에 능히 두루 가서 방문함에 모두 걸림이 없다. 비로다나 회장님은 여러분의 방문 판매를 원하십니다. 가장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꼭 개인 한 명씩 방문해가지고 구제해 주기를 지금 계속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래야 양해 차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일지보살이 되시면 안에서 보리심이 솟구치면 야 이게 온 우주 한 명이라도 양심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확대해서 화엄더리로 더 부풀려서 얘기해 놓은 것뿐입니다.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 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세세생생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구가 다 양심 정토가 되면 만족하실까요? 아니요. 또 다른 우주요. 또 다른 유니버스에 가서 또 중생을 구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든다는 수많은 법계들. 각각의 법계들이에요. 막 요즘 유니버스 이런 말 많이 그 마블 영화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 법계죠. 수많은 법계에 찾아가서 여러분은 거기 있는 중생 다 구제해야지 누구 하나라도 양심 몰라가지고 갈 길을 잃고 있으면 여러분 양심에서 찜찜하게 돼 있다 이 소리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모두 방문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최상의 보리심. 여러분이 지금 깨달은 이 보리심은 일지의 보리심, 요 보리심이요. 육바라밀을 다 갖춘 보리심은 자 구공의 보리심입니다.
공은 공인데 육바라밀을 갖춘 공성으로서의 보리신. 요거를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승의의 승의라는 건요 절대계예요. 절대 절대적 보리심입니다. 현상계의 보리심은요 현상계 안에서 지금 이렇게 펼쳐진 부분 있죠. 일지는 일지대로 십지는 십지대로 현상계 안에 펼쳐지는 보리심을 상대적 보리심. 자 승의의 반대에서는 세속 보리심 그럽니다. 용어 하나 알아두세요. 세속 보리심은 후천적인 거. 시공 안에서 하는 양심이에요. 절대계의 보리심은 승의의 뛰어난 의미의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뛰어난 보리심. 요거는 본체입니다. 보리심의 본체. 자, 보리심의 본체. 나머지는요, 보리심의 작용. 그 작용의 이, 사실은 여기까지가 만약에 무루의 정토라 하더라도 유루의 정토도 보리심의 작용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중생들도 다 보리심을 알고 살아요. 문제는 뭐냐,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못 지켜서 그렇지, 보리심의 영향하에 우주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 꽉 차 있는 게 보리심입니다.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에서도 얘기한 거고, 유교에서도 이런 말이에요. 중용에서. 중용이랑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 같이 보시면, 제가 책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제 중용을 가지고 보시면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뭐 다른 중용 보셔도 돼요. 뭐 안 될 건 없죠. 그런데 제 중용 보시면 왜 그러냐?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도는 잠시라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중용의 이 말이 뭐냐면 진리는요. 우주 중생이 다 떠날 수 없어요. 거기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중용에 이 군자의 도는 이게 보살도예요. 군자도는 저기 이니에지의 도는 쉬운 거는 일반 범부 중생들도 알지만 어려운 건 성인도 모른다. 즉 이 육바라밀이 우주를 경영하는 이 소식은 어려운 거는 쉽지도 모르고요. 쉬운 거는 일반 중생도 알고 심지어 짐승도 압니다. 짐승도 보시 베풀 때가 있고 그쵸? 짐승도 지게 룰 지키기도 하고 짐승도 사양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주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광물에는 없냐? 광물에도 음양오행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알고 보면 광물도요. 별들도 생장수장을 떠나서 없죠. 생장수장의 원리가 사실은 육바라밀의 원리니까 온 우주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그 진리를 알아냈다는 그 환희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일지, 이 절대적 보리심을 아는 경지가 일지보살이고 이때 견성하신 거예요. 진짜 견성은. 그래서 일주보살이 하는 견성은 초견성이라고 하고요. 초견성은 사실은 부분견성입니다.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걸 다 알아야 견성이고 이 일지의 이름을 환희지라고 합니다. 환희가 끝내주고 다른 이름으로는 또 초발심주라고도 하는 겁니다. 초발심했다고. 이게 일주로 얘기하면 초발심에 머물렀다. 지로 얘기하면 환희의 경지다. 나중에 이제 초발심주를 일주라고 따로 빼가지고 초견성도 인정해주는 또 대승 교학 체계가 이루어졌지만 저는 일주가 일지다는 입장에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화엄경을. 그러면 화엄경의 원 의도대로 풀어드리면 왜 초발심 했는데 그 찬양하느냐. 진리에 대한 승리의 보리심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견성이고 그래서 환희하는 경지입니다. 환희지. 그래서 이 환희지대로 살다 보면 이지가 뭘까요? 이지가 이 육바라밀을 따르는 게 습관화되는 건 경지입니다. 습관화되면 이제 이구지라 그래요. 이구지. 떠날 이자 이거 있죠. 떠날 이자 쓰고 떼구자 써가지고 때가 벗겨지기 시작한다. 이지부터는 때가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지의 육바라밀 감각이 발동했다고 해서 여러분 습관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에 조금씩 육바라밀의 습관이 붙기 시작한 건 이지입니다. 이지 가면 여러분 업장이 털리기 시작해요. 이지 가야. 어렵죠. 그럼 삼지 가면요. 발광지. 막 좋아서 발광한다 아니에요. 환희에서 발광으로 가는구나 이러지 말고 빛이 터져나온다. 빛이 터져나온다. 삼지가 되면요. 육바라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때 가서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이 꿰뚫어 보여요. 지혜가 터졌다는 게 그겁니다. 이제 삶에서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육바라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삼지나 가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우울해지시죠.
그렇게 일지면 이미 부처라더니 또 말을 바꾸네.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라. 아무튼 빨리 가십시다. 삼지까지도 가고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삼지까지 또 가시라. 여기는 발광지. 뭔가 이름이 강렬하지 않나요? 발광지. 광명이 터져나온다. 여기서는 보리심이 발동한다더니 저기는 빛이 터져나온다. 반야가 획기적으로 여러분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에서 어디 가도 뼈대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삼지에서. 자, 물건 팔려면 일지를 강조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지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정도가야 견성이에요. 자, 재밌는 거는 자 유교나 대승불교, 제가 대승불교 경전 중에 믿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경전이 있어요. 왜? 화엄경 이런 거 다 좋은데 여러분 읽기 힘들어요. 사실은 잘 풀어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를 도우려고 쓴 책 중에 권할 수 있는 거는 까말라실라라는 수행의 단계. 그 수습 원 제목은 수습 차제인데 차제가 사다리거든요. 그래서 단계, 계제, 수행의 수행의 단계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수습 차제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요. 그 지금 어느 게 요건 옛날 책이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기 달라이라마께서 제일 많이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행의 단계. 근데 그 이게 그럼 티벳 불교 경전이냐? 인도 나란다 대학의 최고 고승이 티벳에 가서 국왕 앞에서 논쟁을 벌이고 티벳인들을 위해 교과서를 써준 게 수행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티벳인들을 위해 쓴 건데 인도 나란다 대학의 고승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후기 불교에 아주 정수가 들어있어요. 이 책은요. 이 책은 지금 우리 학당의 교육체계랑 똑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학당이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돼 있는데 이 책과 유교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자, 정해쌍운을 얻어요. 우리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복해쌍운 이전에 정해쌍운을 얻으면 학당에서는 1급 쳐주고 이게 선불교의 견성입니다. 그런데 뭔 경지냐? 선정에 들었을 때 지혜를 얻는다는 게 아공, 복공을 꿰뚫어 봐요. 선정에 들었는데 아공, 복공을 무분별지로 직관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작동하면요. 아공, 복공의 진리만 연구해도 선정에 들어버려요. 아공 복공이 너무 자명해졌다는 얘기예요. 아공 복공이 너무 자명하니까 아공 복공에 대해서 연구만 해도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선정에 들어버리고 선정에 들면 아공 복공의 지혜를 무분별지로 직관하고 분별지로 아공 복공을 이해하려고 하면 선정에 들어가 버리는 죽이죠. 이게 정의 쌍원의 경지. 이게 일주보살입니다. 일주보살의 경지를 선불교에서 이게 초견성인데 선불교에서 견성했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화두 터지면 이거 어떻습니다. 화두 터지면.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 선불교에서 이걸 견성이라고 해요. 더 나아가 아공만 얻어도 이제 열반에 들었다고 하죠. 소승불교에서는. 자, 소승불교에서는 아공만 얻어도 열반에 들었다. 그럼 아공은 뭘까요? 똑같은 정해쌍운인데 아공 복공 중에 아공만 얻은 경지예요. 자, 보세요. 선정에 들었을 때 일체 세계가 무상고 무하여 열반의 세계는 탐진치가 없다는 것을 직관하고 있고 그걸 지혜로 이해만 해도 선정에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초기에 깨달을 때 제자들이 설명만 듣고 지혜만으로 선정에 들어서 깨달아버렸어요. 지혜를 듣다가 선정에 들고 이 세계가 무상고 무아라는 얘기를 밤낮으로 듣다 보니까 이해가 돼버리니까 탐진치가 끊어져 버리는 경지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직관하고 선정에서 나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또 자명해지고 이 경지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라한이 돼버린 거예요. 얘기만 듣다가 아라한 돼버립니다. 가능합니다. 정에 쌓은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제 강의를 너무 지당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참나가 드러나 버리고 참나 안에서 아공복공이 인가돼버리고 이 아공복공을 이해하려고 하면 환희가 일어나고 선정에 들면 아공복공이 이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 버리시면 어쩔 수 없이 정의 쌍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거 가지고
소승불교는 아공 얻은 걸로 열반에 들었다고 난리치고, 선불교는 이거 얻었다고 견성했다고 이제 부처라고 도노돈수라고 난리치고, 유교나 까말라신라의 그런 올바른 대승교학은 어떤지 아세요? 견성이란 말도 안 써요. 저기다 단계로 그냥 지나가요.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정해상은 되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육바라밀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육바라밀 연구해서 일지가 되면 그때 절대적 보리심을 얻어서 견성에 들어간 거야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구절. 지난 유튜브 강의 참고하시면 거기서 읽어드렸어요. 까말라신라의 주장. 이게 유교랑 똑같아요. 유교도 어쩐지 아세요? 유교 대학을 딱 열면 뭐가 나오죠? 삼강령 빼고 딱 처음 나온 게 지정정안 려득. 지정정안으로 선정해들고 잘 거기서 입바사나를 행하면 관찰을 행하면 답이 나와. 지정정안 려득. 몰입의 4단계와 지혜 얻는 법. 선정해서 지혜 얻는 법. 정의 쌍운 이루는 법 나오고 바로 경물치지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다 만들어내야 돼. 유교의 기본이 뭐라고요? 정해쌍운이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 대학 교과서잖아요. 그 대학이란 책이. 유교 예전에 정치인들 뽑아내는 철학 정치인이죠. 대학 교과서. 그러니까 철학학당이자 정치경제학당에 들어가서 나라를 경영할 인재가 되는 공부법이 써 있어요. 들어가면 뭐부터 한다고요? 입바사나 선정과 지혜부터 배웁니다. 지정정안, 마음을 그치고, 지정정안의 핵심이 뭐였죠? 몰입 4단계, 대학책 첫, 삼강령 빼고 첫 대가리 나옵니다. 먼저 그칠 줄 알고 그치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럼 이제 안정이 되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다음에 안락해진다. 신바람 나는 상태입니다. 몰입의 4단계예요. 제가 주장하는 몰입의 4단계랑 일치합니다. 요 4단계 되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삼매입니다. 찰나 그러나요? 찰나삼매. 이게 일선정 근처정이라고 일선 근분정이라고 그래요. 일선 근분정에 들어가면 그 다음 리어 이게 입바사나입니다. 생각사자 이게 호랑이 호자예요. 호랑이를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염려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고민 연구를 하면 즉 이게 자 4, 5, 6 자명한 답이 나온다. 자 명상에 든 다음에 연구를 하면 자명한 답이 나온다. 요 얘기가 나오고 경물치지 얘기가 시작됩니다.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선후가 있으니까 그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잘 연구해서 사물의 선후를 다 판단해라. 뭘로요? 지정정한 려득으로. 그러니까 명상을 못하면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락하다는 게 어디에 안락한 거예요? 유교에서 말한 명덕이라고 하는 우리 양심, 이게 보리심입니다. 광명한 덕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니에지를 갖춘 광명한 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마음만 고요히 하면 이 광명한 덕이 터져나와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분별지와 분별지를 대줘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니에지 원리에 근거해서 선악을 다 판단하면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 밖으로는 이제 내 몸뚱이 그리고 남을 향해서는 제가 치국 평천하에 이런 숙이친 한마디로 하면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닦고 남도 도와줄 수 있어서 천지 만물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 이게 대학 중용의 핵심입니다. 대학 책에 이런 내용이 순서가 잘 나와 있고 중용은 그 일이 갖는 우주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중용은 천지 만물로 나아가고 스케일이 커요. 대학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니까 정치 잘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려라 하는데도 포인트가 있고 중용은 우주적인 스케일로 얘기합니다. 그게 천지만물과 연결돼 있다. 이게 중용, 대학 중용이요. 대승 교과서예요. 대승 교과서. 그래서 저희 선생님, 그 봉호 선생님이 대학 중용만 보면 된다고 대학 중용 많이 보라고 해요. 그 안에 우리 예전 고조선에서 가르치던 단군들 비법이 환웅이 가르쳐주고 단군들이 공부했던 비법이 거기 홍익인간 요결이 거기 다 들어있다. 대학 중용. 왜? 은나라 황족이라 공자가 거기 다 들어있다. 그래서 대학 중용 보라 했는데 그 뒤에 나온 거예요. 대승불교는. 대승불교 교학과 놀라우리 마치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인도적인 소승불교 사상과는 오히려 안 맞아요. 근데 대승교학하고는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재미있는 건 대승교학에서
최고의 대승불교 모델로 제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마거사. 유마거사가 바이샬리 사람으로 나와요. 바이샬리가 인도 내 몽골족들 사는 곳입니다. 티베트인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몽골족도 사는 곳에서는 대승 사상이 유행하고 대승 모델인 유마거사도 몽골족으로 설정돼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도 아리아인들이 아니라 인도 아리아인들이야 저기 힌두교죠, 힌두교. 근데 거기에 처응한 힌두교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대승불교는 완전 이상한 사상이에요. 힌두교에서 볼 때 힌두교에서 인간은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해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열반에만 들어가면 돼요. 참나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주에서 사라지면 돼요. 우주 구제는 누가 해요? 브라마, 비슈누, 시바와 같은 신들이. 이게 힌두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공부하면은 시바신과 브라마와 같은 관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미탑을 관세음으로 대체합니다. 브라마, 시바를.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관세음 보살 찬양하는 천수다라니 안에 보면 다 시바나 브라마, 비슈누 찬양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인들은 관세음을 시바신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럼 힌두교 내 대승불교도 힌두교 인도인들은 힌두교인들은 시바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찬양만 하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잘 살거나 아니면 해탈하면 돼요. 열반에 들어서 우주에서 사라지면 돼요. 브라만과 합의를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뭐라고요? 내가 시바가 돼서 온 우주를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지가 돼가지고 온 우주를 방문해서 막 다 구제하겠다는 등 이거 원래 힌두교인들한테는요 뻘짓이에요. 그건 신이 할 일이에요. 네가 신이야? 너는 해탈만 하면 돼. 앉아서 명상만 하고 있으면 돼요. 힌두교인은 어디 감히 우주를 돌아다니고 이 짓을 왜 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몽골족 사상이라는 겁니다. 인도인 사상하고 너무 안 맞아요. 영향을 준 건 기독교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기독교로 탄생했다는 게 아니라 대승불교가 성장해 오는데 기독교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사상이 그런 사상이에요. 온 우주 한 마리 양이라도 찾아가서 구제하겠다는 사상을 바로 옆에서 천명한 게 예수님입니다. 대승불교 창시 한참 이게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재밌죠? 이번 몽골족 사상, 기독교인 기독교 신약 사상, 구약하고는 또 다릅니다. 신약 사상. 구약은 이스라엘 자기들 민족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온 인류 구제하겠다는 건 예수님의 신약 사상, 이쪽 대승불교 사상, 이쪽의 동양의 유교 사상, 요게 하나로 맞아떨어진다는 게 제가 늘 주장하는 강의에 다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근원엔 뭐가 있냐, 유교의 근원엔 뭐가 있냐, 불교, 기독교는 빼고 유교만 가지고 근원을 따져보면 고조선의 홍익인간 철학이 나옵니다. 왜? 은나라가 동이족인데 공자님은 은나라 황족이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은 주나라 사람인데 주나라보다는 은나라 고대 거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엄청 보내고 그러다가 노자를 찾아가서 고대 거 물으려고 고대 문화 찾으려고 노자한테 가서 또 배우고 이럽니다. 그럼 그 고대 사상은 뭐냐? 동이족 철학입니다. 뭐냐? 홍익인간 철학. 동이족은 항상 현세에 대해 긍정적이고 현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걸 추구합니다. 해탈이 아니라.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되길 추구합니다. 인간의 뿌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믿어요. 동이족들은. 그래서 동이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난생신화. 난생신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를 보고 뭐 이렇게 애를 낳거나 애를 낳는데 계란으로 알로 낳거나 이런 게 하늘에서 온 애라는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이죠. 그 땅에 사는 짐승 안 쳐주고요. 하늘에 사는 짐승으로부터 뭔가 기운을 받아서 애를 낳았다. 해모스가 나와서 애를 낳고 갔다. 다 우리 신화도 그렇고 우리 인류는 하늘에서 왔다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시바나 브라마도 하느님 아니냐? 하느님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이 결국 하느님이 하는 일이 뭐냐? 지상을 잘 살게 하는 게 하느님 하는 일이지 해탈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진시황도 동이족으로 칩니다. 왜? 진시황족이 산동반도에 원래 먼저 살았고 나중에 그리 이동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진나라를. 여기 살았고 난생신화를 갖고 있어요. 선조가. 재밌죠? 난생신화. 그리고 그럼 땅에 있는 짐승들은 무시냐?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 뿔난 거를 숭상합니다. 왜? 하늘로 뿔이 솟구쳐 있으니까. 하늘을 지향하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땅의 일부입니다. 지금 여러분 육신은 땅이에요. 땅으로 쳐요. 좀 몸이 무게가 많이 나가신 분은 땅에서 영향력이 크신 분이고, 마른 분들은 땅, 부피가 적으신 분은 땅에서 좀 입자가 좀 작은 분이고, 입자가 큰 분이고, 다 땅이에요. 땅인데 영혼이 하늘 거라. 하늘이 영혼이 하늘 향해 솟구친 사람이 소산한 사람이죠. 그래서 솟불 이런 걸 숭상합니다. 불. 솟구친 사람이 여러분 하늘 사람이에요. 자기 본래의 모습을 찾은 양반이에요. 원시적으로 되게 간단해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그 소산한 땅이라고 소도라고 하는 게 종교 성지입니다. 소산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소산한 분들 많이 계시죠? 막 영혼은 유체이탈한 거 말고요.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육신에 갇혀 살다가 영혼은 하늘로 솟구쳐야 돼요. 그 양반들이 뭐냐? 하느님 자녀가 되고 열애의 자녀가 된 양반들. 열애의 종자를 계승한 양반들. 이 양반들이 일지 보살. 그 솟구친 사람에 대한 찬양입니다. 솟구친 사람들. 우리 민족 신화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솟구친 사람들. 예전에 환웅, 하늘에서 하느님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인간한테 솟구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솟구치려면 단전호흡도 해야 돼. 차크라 다 열어. 마음 공부도 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살 때 죄 지으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 주고 간 게 우리 민족에 남아있던 철학이고. 그리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 구해야 돼. 나도 너 솔직히 너네 곰호랑이 수준인데 너네 가르치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너네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예수님 같은 모범 사례가 우리 민족도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늘에서 하느님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인간들한테 내가 니네들 양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잖아. 내 말 들어 하고 가르쳐줘. 솟구치는 법.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법 가르쳐주고 가신 거예요. 성인들은 다 그거 하러 옵니다. 하늘에서. 자, 여러분도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감춰진 자아를 깨닫고 솟구치시길 바래요. 그래서 13번 볼게요. 승리의 보리심, 아무튼 잊지 마십시오. 최고로 뛰어난 보리심이 여러분 안에서 발동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처님인 겁니다, 사실은. 최고로 뛰어난 보리심이 발동했으니까. 유교식으로 말하면 이런 정해쌍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광명한 덕, 광명한 덕이 명명덕 그러죠, 대학에서. 광명한 덕이 다시 광명해졌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광명한 덕이 다시 광명해진 게 이겁니다. 이 유교랑 똑같아요, 지금. 광명한 덕이 다시 광명해진 게 일지고, 이게 유교에서는 군자입니다. 요게 어느 정도 성장해서 7지, 8지 되면 성자라 그럽니다. 성인이 되고. 10지까지 가면 유교에서는 신인이라고 그래요, 신인. 하느님 같은 사람이라고, 신인이라고. 이렇게 단계가 있다.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 보살의 뛰어난 수행, 육바라밀의 수행을 모두 다 부지런히 닦아 익히되 집착하지 않는다. 육바라밀 닦는 것밖에 이제 일지보살이 할 일이 없죠. 일지보살 되면 여러분 진짜 죽이는 게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에요. 뭐예요? 육바라밀. 자나깨나 육바라밀. 육바라밀만 하면 나는 이번 생 잘 산 거다라는 걸 확고히 알아요. 근데 알아야 멈춰야 비로소 알아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알아야 멈춘다. 알아야 멈춘다. 모르면 여러분은 끝없이 의심하고 헤매게 돼 있어요. 진리를 정확히 알면 멈춰요. 그 일지보살이 초발심주라는 거는 보리심을 정확히 알고 멈춘 거예요. 이 이상 가면 안 돼. 이거야 이거. 여기가 내가 살 곳이야라는 걸 정확히 한 거예요. 보리심에 멈출 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래서 보리심에 멈출 수 있는 분들. 그러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했던 게 단순해져요. 왜? 최고, 내가 생을 통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가 뭔지 나와버린 거예요. 육바라밀. 그래서 그 육바라밀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육바라밀은 원래 완벽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드러낼 뿐이에요. 육바라밀을 드러낼 뿐이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드러낼 뿐이지 원래 완벽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지런히 닦아 익히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보세요. 육바라밀을 닦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징, 선정, 지혜라면
여러분 지금 보시 완벽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측은지심, 남을 사랑하는 마음 완벽히 지금 다 구현하신 것 같으세요? 영원히 완벽이란 건 없어요. 하고 또 할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일지보살이 여기 지금 일지보살 면허증 나눠드리는 자리라면 제가 여러분의 길은 앞으로 보시를 하고 또 하고 그 다음 또 해야 돼요. 완벽을 향해서 끝없이 보시를 닦아가십시오. 지계는요. 룰을 지킨다는 건 남에게 죄짓지 않다는 거, 정의를 구현한다는 거. 지금 정의를 완벽히 구현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고 또 해야 돼요. 그것도 보시 지계 인욕. 여러분 진실을 수용하고 살고 계십니까? 수용하고 또 수용해야 돼요. 정진 쉬지 않고 양심에 있어서 정진하고 계십니까? 양심을 밝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스마트폰만 좀 끊어도 내가 양심 좀 확인했는데 이럴 정도로 우리 삶은 정말 뭐 다양한 거를 지금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신경 쓰고 사는 중에 스마트폰을 통해 양심을 구현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죠.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 이게 난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양심을 해버리자 하고 끝없이 여러분 삶에 정진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난관을 돌파하는 겁니다. 양심으로. 이게 정진. 선정. 지금 충분히 양에 차게 깨어 계세요? 양에 안 차시죠? 그럼 또 하셔야 돼요. 지혜. 우주의 진리, 아공, 복공, 구공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남김없이 알고 계십니까? 아니죠. 파고 또 파야 돼요. 자, 이제 그 일지보살이 된 분의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윤회계 안에서 남은 모든 삶은 다 어떻게 꾸려질지 아시겠죠? 육바라밀을 졸라 하는 것. 그 이상이 없습니다. 육바라밀을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것 드러내는 것. 원래 있는 것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어느 생, 어느 곳에 발령이 나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 아공, 복공, 구공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인생이 힘들잖아요. 힘들 때 앉아서 깨워서 계속 아공, 에고도 한번 놔보고 참나에 만족해보고 복공,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아시고 생사도 그런 줄 아셔야 생사에 대한 걱정도 조금 옅어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에고의 세계에서 버릴 수 없는 희노애락의 대상, 탐진치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거 자꾸 내려놔야 돼요. 탐진치도 내려놓고 그 대상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끝없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구공을 닦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공, 복공, 구공으로 여러분 영혼을 그 정화시키지 않으면 금방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병증이 생겨요. 어떤 집착, 두려움, 조급함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그게 커져가요. 뭐 여러분 안에서 병들이 커져가요. 그걸 계속해서 매일매일 씻어내는 작업이 명상에 들어서 정해쌍운, 일단 정해쌍운입니다. 명상에 들어서 끝없이 이런 정해쌍운 작업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영혼을 참나에서 오는 성령의 샤워로 한번 씻어주고 거기에 지혜, 진리,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내가 이해한 데까지 열심히 사색해보고 자명한 거는 인정해보고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닦아가면서 이제 구공의 세계, 양심 성찰도 되는 만큼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이게 밝아지지 않으면요 어두워집니다. 문제는 하루하루 어두워져요. 그 어둠이 딱 꽉 꼈을 때 어떻게 해보려면 어려워요. 하루하루 영혼을 잘 닦아가는 것밖에 저는 모릅니다. 다른 도가 있는 거를. 다른 신기한 도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우리 영혼을요 병들게 하기가 쉬워요. 어느 한 방면만 쾌락을 보장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총체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거는 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까말라실라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10지, 1지부터 10지까지 나가는 이 10지 체계와 그 육바라밀, 그 닦아지는 그 내용물인 육바라밀 10지와 닦는 단계인 10지와 닦는 그 내용인 육바라밀 외에는 우리를 부처의 자리까지 신속하게 안내해 줄 건 없다. 10지와 육바라밀만이 우리를 가장 신속하게 부처의 경지까지 인도해 준다. 그 외에는 나도 모르겠다 하고 부정한 나는 모른다. 다른 방법을 모른다. 도노 돈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 까말라실라가 티벳에서 선불교 선승들하고 논쟁에서 이겨가지고 국왕한테
인정받고 써준 책이 저 수행의 단계거든요. 선불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선불교 주장 한번 보실래요? 지금 육바라밀을 단계적으로 닦으라 그랬죠. 근데 까말라실라는 지금 거기서 주장했죠. 육바라밀 아니고 단박에 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선불교는 뭔 소리냐? 단박에 견성할 수 있다. 그렇죠? 비교 한번 해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오늘은 계속 선불교 욕을 하는데 오늘 뭐 선불교 데이로 잡아서 열심히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선불교에서는 교학의 정해상원을 얻어 법공의 진리를 깨달은 일주보살의 경지, 각주입니다에 해당되는 도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보시바라밀 하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근데 꼭 보시바라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육바라밀을 다 닦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닦으면 돼. 선정바라밀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그냥 하나만 닦으면 거기 다 있어.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바라밀을요. 육바라밀 고유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지 않고 선불교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보시면 보시바라밀 하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나머지 바라밀도 다 된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닦아서 십지보살에 나아가는 이 대승교학을 그냥 비웃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별전이기 때문에. 자, 교학체계는요. 이 교회 가르침 있고 우리 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이 더 깊다고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도 선 나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이 선불교라면 선불교가 교학보다 깊은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이 교학 체계라는 건요. 십지보살까지 일지부터 십지까지 가서 육바라밀을 닦아서 성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게 교학인데 어떻게 일주보살 정도 닦아가지고 확철되었다고 주장하는 선불교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교학만 파는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죠. 선을 안 닦고. 그건 가능한데 선불교가 우월하고 대승교학이 못났다라는 건요. 선불교인들의 망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주장하기를 우리는 교회. 너네 왜 교학체계랑 하나도 안 맞냐? 우리는 교학 외에 따로 전해온 거거든. 부처님이 어리석은 애들한테는 교학 연락하게 해놓고 상근기들한테는 한 방에 부처되는 법을 가르쳐준 거야. 그게 우리야 라고 주장하는 망상이죠. 그런 거는. 그래서 교학체계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이거 외엔 다른 답은 없다. 그래서 일지로 십지가 하는데 육바라밀을 닦으면 삼아승기겁이 걸려요. 이런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겁준 것도 있어요. 사실 아승기겁 정확히 세보고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겁나잖아요. 그냥 이번에 그냥 한 생에 도노하면 돈수 되는 걸로 합시다. 근데 육바라밀 잘하려면은 엄청난 세월 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생 사셔보니까 알겠죠. 인격 잘 안 바뀌죠. 큰 희망 안고 오셨을 텐데 죄송한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크게 안 바뀌실 거라고 아마 사료돼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 삼아승기겁 걸리는 거예요. 왜 삼아승기겁이 걸립니까? 반론 제기하셔도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바뀌나 잘. 여러분 주변 지인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 사람이 바뀔까?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조금씩.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가 무장되면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그게 시간이 엄청 시간과 경험치가 쌓여야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아 이거 수용하시게 돼요. 뭐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꽤 오래 걸리겠구나는 수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부지런히 근데 나는 이미 부처니까 그래서 화엄도리가 나오는 거예요. 힘내라고. 찰나가 무량겁이요. 찰나가 삼아승기겁이요. 항상 이 찰나의 육바라밀 잘하면 넌 이미 성불이야. 이렇게 힘내라고 화엄돌이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성불론까지 나온 거예요. 이미 성불일 뿐더러 너는 사실 불성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본래 성불이야. 본래 부처인데다가 지금 일지보살이 됐다면 넌 이미 성불이야. 그리고 일지 좀 힘들어? 그럼 일주면 이미 성불이야. 그래서 일주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런 논리만 가져다가 일주면 도노돈수 이미 성불이라고 했다. 성불이다. 화엄경에서도 그랬다. 성불이다라고 우겨버리는 게 선불교입니다. 그럼 육바라밀은 안 닦았죠.
이분들이 닦은 건 정해쌍운이에요. 정해가 광명하게 터져나온 거. 참나는 공적하고 참나는 영지하니 참나의 자명함이 아공 복공을 꿰뚫어 보고 있고 원래 꿰뚫어 알고 있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선정을 통해서 내 참나의 텅빔을 알고 아공복공의 분석을 통해서 분별지를 통한 분석을 통해서 영지, 무분별지까지 깨닫게 됩니다. 아공복공을 분석하다가 너무 자명해질 때가 내 안에서 직관이 일어날 때거든요. 자, 선정은 선정 공부대로 닦고 아공복공은 복공대로 연구하죠. 학당에 오시면 그러죠. 몰라 닦고 이런 아공복공 진리 연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참나를 깨닫는 몰라를 하시면 공적과 합일이 된 거고 아공복공이 너무 자명해서 할 말 없어지고 할 말 없는데 무분별 상태에서도 선명하게 내가 아공복공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면 그게 직관입니다. 여러분 정해를 얻으신 거예요. 이 정해가 쌍으로 돌아가는 걸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이제 8급이 되신 거예요. 학당에서 8급이 되신 거예요. 학당이 짜죠. 이제 8급. 다른 데 같으면 막 붙여놨다고 할 텐데 8급.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완전히 내 삶에 안착이 되면 1급 일지까지 일주보살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가 되면 이게 안착이 돼버리니까 아 죽이거든요. 이경지가 죽이거든요. 육바라밀을 그럼 닦아야죠. 뭔 육바라밀이야. 선정과 반야를 내가 닦았는데 그 안에 나머지 육바라밀 다 들어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경우는 그 이제 보시만 닦아도 다 들어있어.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야. 육바라밀 중에 하나 닦으면 나머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닦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 육바라밀 하나를 진짜로 남한테 베푸는 보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잡념 버리는 거를 분별심 버리는 거를 보시라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몰라 하고 들어있는 중에 아공복공을 다 안다. 그럼 보세요. 아공복공을 알고 깨어있는 이게 그냥 육바라밀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나 잡념 버렸으니까 보시오. 아니 분별심 안 일으켰으니까 지게요. 그 진리를 수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인욕이요. 이게 정진 아니냐 깨어있는 게 정진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나각상 하나로 다 풀어버리는 논리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놓고 육바라밀 다 닦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거를 보세요.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닙니다. 보시바라밀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선불교에서 주장합니다. 근데 이때 꼭 보시바라밀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인용할 책이 보시바라밀을 들어서 그렇지 반야바라밀 하나면 충분하다 아니면 선정바라밀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시면 알아요. 의미를 일반 선정, 일반 반야, 일반 보시가 아니라 참나각성을 그냥 그런 식으로 설명해버리는 겁니다. 참나각성 안에 있는 보시의 요소, 선정의 요소, 반야의 요소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오랜 세월 육바라밀 닦아 쉽지가 않은 걸 비판하고요. 법공의 진리를 증득하고 불성 안에 안주하는 확철대고자는 육바라밀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명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실제로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여러분 보세요. 정해쌍운 안에 들어있으면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요소를 체험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안 해보면 완전히 안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안 게 아닌데 나는 완전히 알았다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닦으면 되는데 도노니까 닦을 수가 없다. 도노 돈수를 주장해버리면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맞죠. 도노 한 이후에 이제 이후에 적극적으로 점수를 하면 되는데 점수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바라밀의 근원이 들어있다는 감각은 있는데 직관은 있는데 개발을 안 하니까 온전한 직관도 못 되고 온전한 분석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선 일주보살을 법신을 조금 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학체계에서. 근데 선불교가 이걸 싫어해요. 이런 말들을. 조금 받네 이런 말 싫어해요. 어떻게 주장하는지 보세요.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고 성철 스님이 뽑아놓은 아주 선불교의 교과서 몇 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노의 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니까 육바라밀 중에 그냥 앞대가리 하나 고른 거예요. 육바라밀이 보시바라밀로 시작하죠. 보시지게 인욕. 보시만 하면 돼. 이렇게 했어요. 보시바라밀만 하면 돼. 일부러 깨려고 한 거예요. 묻는 자는 육바라밀을 왜 다 안 닦으세요? 라는 말을 묻고 싶은 거고 선사한테 선사 이 조사 스님은 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깨주고 싶으니까 보시만 하면 될걸?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깨달을 수 있을걸? 이해가 안 되죠.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이 보살행이라고 하셨는데 왜 보시바라밀만 얘기하십니까? 어찌 두루 갖추어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미혹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죠.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이 모두 보시바라밀에서 생겨난다는 걸 이해를 못해. 띨띨해가지고 잘 몰라. 근데 보시바라밀만 하면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 지금 사실 저랑 싸우자는 얘기니까 제가 꼼꼼히 읽어드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얘기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의 바라밀만 하면 다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경전적 근거 있나요? 하니까 사익경이라는 경에 말하기를 망명존이 범천한테 이렇게 말했어. 보살이 일체 번뇌를 버리는 게 보시바라밀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되는 모든 바라밀을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지금 도노입도요문론에 나와 있는 육바라밀은요. 한마디로 하면 몰라예요. 제가 얘기하는 몰라로 다 풀어버립니다. 번뇌를 몰라 하면 보시바라밀이요. 모든 법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튼 번뇌를 몰라 했더니 번뇌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지게요. 그럼 청정한 지게바라밀 아닙니까?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말도 맞는 부분이에요. 아니 참나 안에 죄 안 지으면 지게바라밀이죠. 참나가 번뇌를 버리고 있으니 보시바라밀이죠. 그리고 모든 법에 대해 번뇌로 훼손되지 않으면 인욕바라밀이죠. 진리를 수용하고 있는 인욕바라밀이죠. 저항하지 않으니까 진리 아닌 것에 대해 저항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모든 법의 형상을 떠나 있으니까 정진이에요. 나태도 없으니까 정진인 거예요. 그냥 나태가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법에 집착을 안 하니까 선정이고요. 모든 법에 대해 망상이 없으니 반야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다 하면 뭐예요? 정의 쌍운 상태, 그냥 참나 상태, 몰라 상태예요. 몰라 중에도 자명의 몰라죠. 아공, 법공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몰라 하나로 육바라밀을 다 퉁치려는 겁니다. 저도 좋죠. 이러면 참 좋은데. 육바라밀 지도를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제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사안사안 들어가가지고 자명찜찜을 육바라밀로 분석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은 그걸 안 해요. 그냥 앉아서 몰라 하고 앉아서는 참나만 보고 있으면서 이게 보시오, 이게 지게요, 이게 인욕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논리 아시겠죠? 이 여섯 가지 법을, 이게 여섯 가지 법이야. 이걸 다시 정리해 볼까? 버리는 게 보시오, 일어나지 않는 게 지게요, 훼손하지 않으면 인욕이요, 형상을 떠나면 정진이고, 집착 안 하면 선정이고, 망상 없으면 반야니까, 집착, 망상, 번뇌 다 몰라 하고 있으면 그냥 육바라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 법은 사정에 따라 방편으로 이름을 세운 거지, 그 미묘한 도리에 이르러서는 둘이 아니고 차별이 없어. 여섯 가지라고 이름만 붙였지 사실 하나야. 이 띨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 어리석은 것들은 꼭 법의 숫자에 걸려가지고 오래도록 생사를 윤회하려고만 해. 자꾸 윤회하려고 막 짐 싸서 난 세세생생 삼아승기급 동안 육바라밀을 닦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그러니 그대들에게 고하노니 단지 보시바라밀만 닦어. 그냥 잡념만 번뇌만 몰라 해버려. 그럼 다 원만해져. 이게 지금 전국 선불교 선방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견성에서 참나만 깨달으면 일체 덕이 원만하니까 더 닦을 필요도 없다. 바로 부처가 된다. 이게 로또식 수행을 부추기는 이유입니다. 수행은 차근차근 닦아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 선방에서 로또식 수행이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한 방만 걸리면 끝나거든요. 지금 40년째 견성을 못했어도 이번 안거 때 견성되면 한 방에 부처되는 거예요. 로또식 수행. 안 되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를 결정나요. 꽝. 이번 안거는 성적은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 닦았어라기보다는 꽝 아니면 부처예요. 꽝과 부처 사이로 오갑니다. 마음이 이러니 탐진치 상태 극치죠. 이게 탐진치 극치죠. 벌써 공부법에 대한 망상이 껴있죠. 그럼 탐욕 한 방에 부처돼야지. 안 되면 화나죠. 잠이 안 오죠. 이런 식 수행. 이게 얼마나 무모한 수행입니까? 이걸 부추기는 게 지금 이런 이론이다. 원래 이런 이론도 나온 거는요. 참나자리 바로 깨닫게 해주려고 나온 거예요. 몰라만 하라고. 육바람을 신경 쓰지 말고. 몰라나 잘하세요라고 나온 방편이겠지만 이게 지금 독이 돼가지고 선불교 이론 자체가 지금 이런 너무 방편을 너무 세게 썼잖아요. 이러니까 틀어져 버린 거예요. 십지도 부정하고 육바라밀로 비웃고 참나각성만 하면 화두만 잡으면 바로 부처된다는 망상이 지배하고 있게 된 겁니다. 뭐 처음에는 방편적 요소도 있겠지만 방편을요 제대로 쓰신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세게 썼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십지 부정, 육바라밀 부정이잖아요.
이건 방편을 세게 썼죠. 그럼 나중에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잡히지 않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게 또 성철 스님을 자극해가지고 그냥 도노 돈수로 그 뒤로 경어 스님 이런 분들은 다 도노 점수 주장했습니다. 선불교 주장하면서도 점수도 다 취했었는데 아주 그냥 그 급진파가 된 거죠. 선불교 급진파로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바뀐 게 그렇게 오래 안 돼요. 도노 돈수만 강조하게 된 게. 우리도 중국식으로 하자 해서 바뀐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도노 점수를 하고 있느냐. 중국에서 원래 도노 돈수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꾸자. 육바라밀을 왜 닦느냐. 하근기나 하는 거다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성철 스님 때부터 제대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사정이.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사실은 답도 없어지고 막연한 망상, 선불교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거예요. 중국 이런 나라가 문화혁명 때 선불교를 좀 안 하니까 이제 우리만 한다라는 자부심에 빠져가지고 일본도 화두는 잘 안 잡거든요. 같은 선불교를 해도 조동종 쪽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임재종 쪽으로 해요. 그래서 임재종은 우리가 이제 제일 생명 아니냐 하고 이제 주장하시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임재종식 선불교 화두 잡는 거 설명 하나 해도 중국의 허운조사가 훨씬 잘해요. 돌아가신 분인데 경어스님 때 시대 분인데 이분이 100살 넘게 사셔가지고 오래 사셔가지고 제자들도 많이 키워놨는데 거기 사상이 갖고 있는 현대화된 화두 잡는 법 설명만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설명도 안 해주고 계속 뭐만 하냐 선문답 날리고 있어요. 맞춰봐라. 중국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선문답을 날리시니까 한자 해석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선문답 해석도 잘못되어 있어요. 아픈 부분만 한번 찔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까말라 신라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까말라 신라가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못 읽어드린 게 있어서 읽어드린 것도 있고요. 근데 오늘 딱 읽어드리면 맞을 것 같은 게 이겁니다.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오직 한 가지 이치로만 깨닫는다고 육바라밀을 다 안 닦고 하나만 닦아서 부처를 이루려고 한다. 여기서는 이제 공성의 이치로 깨닫는다고만 한다. 즉 반야바라밀 하나만 얻으면 육바라밀 다 얻는다고 착각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행하는 건 전적으로 청정하지 못하다. 육바라밀 다 안 닦으면 그 보리심도 아니야 라고 쳐버리는 겁니다. 또 보세요. 보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육바라밀을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세종께서 각각의 바라밀에 모든 바라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지 하나만 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다. 선정 안에 나머지 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는 해주신 거 맞는데 그렇다고 선정만 한다거나 그렇다고 보시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의 바라밀만 수행한다라고 말하면 절대 그건 부처님께서 하지 않은 소리다. 까말라 신라 주장입니다. 선정 자체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선정만 닦으면 다른 바라밀 안 닦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고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티벳에서 부처를 위해 만드는 새똥으로 이렇게 발라서 만드는 만다라 안에도 육바라밀이 들어있으면 만다라만 계속 만들고 있으면 되는 거냐. 또 아라한들도 멸진정엔 드는데 멸진정 안에 그럼 육바라밀 다 들어있겠네. 그럼 아라한하고 보살 차이가 뭐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공만 얻어도 그 안에 선정에 들면 그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뭔 차이냐. 아주 무서운 지적입니다. 제가 본 연불책에는요. 나무 아미타불 만이면 그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대요. 나무 아미타불. 글자도 있어요. 글자예요. 뭔가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뭐야 육바라밀 할 뻔했잖아 한마트면.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육바라밀이 뭐니 절대 하지 말고 나무 아미타불만 외라고 가르치는 종파도 많습니다. 뭔가 잘못돼 있죠. 나무 아미타불 안에 육바라밀 있는 건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농구 안에 육바라밀 있다고 농구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패스는 보십니다. 룰 지키는 건 지계고 그렇죠? 땀나도 힘들어도 뛰는 건 인욕이고 그렇죠? 그게 정진이고 힘든 거 참는 건 인욕이고 뛰어다니는 건 정진이고 선정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죠. 공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니까. 반야 누구한테 공 줄지 알아야죠. 우와 그럼 농구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논리랑 뭐가 다르냐? 까말라 신라가 이렇게 공격해버린 거예요. 하나만 닦으면 된다는 사람. 그런데 선불교 논리는 이렇게 까말라 신라 말보다 좀 더 정교해요. 즉 몰라 이 육바라밀을 중에 하나만 닦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몰라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는 몰라만 하면 참나각상만 하면 그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으니까 닦을 필요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까말라실라가 한 말 중에 그 부분하고 비슷해요. 그 멸진정에 들어있는 그런 성문 아라하는 육바람을 다 갖고 있겠네. 그 부분하고 좀 지금 사실 선불교 입장은 통하죠. 그러니까 육바람일 중에 하나만 닦고 더 안 닦겠다는 게 아니라 그 참나 안에 육바람일 다 들어있으니까 따로 닦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우기고 싶은 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람일이란 말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불교에서는 화두만 터지면 끝이지 무슨 육바람일이냐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공, 법공, 구공은 단계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지는 한 단계들일 뿐인데 법공에서 멈춰버리면 이런 무리수가 나옵니다. 법공만 얻으면 끝이지 육바라밀을 더할 필요가 왜 더해야 되나요? 라는 의문이 나와버리면 구공으로 못 가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공부가. 그게 지금 선불교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아공에서 법공으로 안 가고 아공에서 그냥 열반에만 머물면 끝이지 왜 뭐 현상계를 왜 이해해야 돼요? 하면 소승불교로 끝나버립니다. 소승불교 겨우 피해 나왔더니 선불교에 또 걸리고 선불교 또 피해서 빠져나와야 여러분 보살불교에 들어옵니다. 대승불교에.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점에 계속 대승사상을 유불선, 기독교 모든 종교를 엮어서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철학까지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인류는 대승으로 가야지 인간의 길을 알고 안 그러면 인간의 길을 제대로 모르고 끝납니다. 아무리 견성을 하고 화두를 터지고 해도 진짜 인간 됐다 하는 소식은 초발심, 이 공덕품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초발심의 기쁨, 인간이 처음으로 인간적인 마음, 인간다운 마음을 먹은 그게 우리 일찌 가서 진짜 보리심 봤을 때다. 진짜 양심 뭔지 알았을 때다 하는 요 얘기를 깊이 새겨두시면 공부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순탄하게 가시리라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